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19년 고1 9월 모의고사 33번 올림포스 영어 기출독해 13강의 12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Or improvement in your life. 너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향상은 improvement, 향상이죠. 너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향상은 begins, 시작됩니다. 외선 improvement in your mental picture. 첫 번째 문장이 주제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중요한 건 이거다라는 거죠. 너의 멘탈 픽처. 당신의 머릿속의 그림에서의 향상으로부터 시작된다. 머리에서 먼저 향상이 일어나야 삶에도 향상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If you talk to an unhappy people, 너가 불행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ask them,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를요? What they think about most of the time. 여기까지 끊을까요? What they think about까지. 여기까지 같이 가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같이 가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what they think about,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왓절이죠, 왓절. 의문사 왓절. 오케이? 기억하시고, what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아니면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얘가 주어고 동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렇게, 것, 왓절은 해석하면서 익힌다, 꼭 기억하시고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You will find that, 너는 발견할 것입니다, 데디아를. Almost without fail. Almost without fail. 거의 실패 없이.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게. 이게 표현을 알아두세요. 거의 실패 없이니까. 거의 틀림없이. 거의 확실하게. 오케이? They think about their problems. 그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다. 라고 너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their bills. 그들의 고지서. Negative relationships, 부정적 관계, all the difficulties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어려움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거의 틀림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 거의 틀림없이, 요거 좀 왠지 느낌이 있는데. Almost, certainly, 이 정도 볼까요?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거의 확실하게. 거의 틀림없이. Without이 아니라, fail과 반대말이니까. 오케이. 내용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부정적, 불행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보통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너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발견할 것입니다. They think and talk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은 The things that want to be, do and have. 그들이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예. 여기가 내용은 됐고요. 여기 어법 중요해요. The things that, 여기 the things that이죠. 요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what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The things를 줘요. The things를 주고 that이랑 what이랑 골라라. 그러면 당연히 that이죠. 오케이? 자, 근데 the things를 안 줘요. The things를 안 주고 앞에 이걸 지워버리고 여기다 지워버리고 that이랑 what이랑 골라라. 이러면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what이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The things that을 합치면 what이다. 됐나요? 오케이? 그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Specific action steps. They can take to get them. 자, 요거는 좀 표현을 좀 하나 알아둡시다. Step이랑 take를 연결시켜 놓고 take steps. 단계를 취하다. 단계를 밟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Take steps는 단계를 밟아가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o 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가 돼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단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to get them,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
그들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원하 얻기 위해서 할수 있는 구체적인 이거든 구체적인 스페시픽 요런 단어 나올 수 있죠. 예,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을 취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They 그들은요 dwell continually on dwell on이라고 하는 것은요 곰곰히 생각하다 끊임없이 깊이 생각한다. 요거는 consider도 되고요. 조금 어려운 단어로 contemplate라는 단어 알아주세요. 이것도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그들은 계속해서 곰곰이 깊이 생각해요. vivid, 생생하고 exciting pictures요. 재밌는 그림들. 픽처가 우리한테 재미를 주는 거니까 exciting이에요. 여기 excited 안 되는 거 알아두세요. What their goals look like when they are realized. 여기도 중요하네요. 여기 마지막이 좀 중요하네요. 일단은 여기서 what이랑 like가 나왔죠. 예, what이랑 like 합치면요, how가 돼요. 뭐뭇은 어떠할지 이렇게 뭐뭇은 어떠할지 what like가 how예요, how.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보일지 그죠. When they are realized. 자, 이 데이가 엄청 중요해요. 이 데이가 목표예요, 목표. 지칭추로 나옵니다, 요거. 그 다음에 realize는 깨닫다란 뜻 말고 실현시키다란 뜻이 있어요. 실현시키다. realize가 실현시키다, 현실화시키다. 오케이? 여기서 they are realized니까 그들이 실현되었을 때, 이거 수동태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들의 목표겠죠.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그것들이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생생하고 흥미로운 그런 사진들, 그런 그림들을 그려본다.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고 what their dreams will look like 똑같죠. When they come true. 이 데이도 마찬가지로 dreams가 되는 거죠. 그들의 come true가 뭐죠? 이것도 실현되다라는 뜻이죠. come true가 are realized랑 똑같은 말이죠. 예, 요거랑 똑같은 말이죠. 예. 그들의 꿈이 실현되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뭐가 되고 싶고 뭐가 갖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그 정도로 잡아두시고 요거 좀 중요해요. what이랑 like랑 합치면 how라는 거. 예, 그래서 여기 how냐 what이냐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like가 있으면 what, 없으면 how가 되는 거죠. 요거 they are realized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이해하세요.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목표고 목표가 실현되는 것은 동태. 아시겠죠? 예, 요거 엄청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해. 이거 what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 또 what줄 알아두시고 요거 약간 요거 변형될 수 있는 거, certainty 쓸수 있는 거 알아두시고 certainty 쓸수 있는 거. 됐죠? 네, 여기까지 33번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